1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5분 1초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진원의 깊이 또한 104.5km로 깊었습니다. 2시간 후인 11시 9분 44초에 바누아투에서 또 한 번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번에도 진원의 깊이가 104km로 깊은 신발 지진이었습니다. 최근 남태평양에서 진원의 깊이가 400에서 500km가 넘는 신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1월 2일에는 남태평양 바로 옆에 통가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오전 8시에 발생하였고 저녁 11시에는 통가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1월 2일 오후 4시 2분에 규모 5.4의 강진이 윈난성 샹그리라에서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1월 3일 오전 9시 28분에는 중국 시장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일에 일본 요나구니에서 규모 4.5와 4.9의 강진이 두 번 연속 발생을 하였고 1월 3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괌에서는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3일 월요일 오후 현재 3일 동안 브리고리 국가들에서 계속해서 강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1월 3일 초승달전으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사오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